유례없는 폭우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강산 중에 밑에 누수가 나가지고 누수도 공사들하고 집중이 많았지만 공사팀하고 깼는데 그 안에 시체가 나가지고 작업자들이 누수공사를 하기 위해 건물 옥상을 찾은 건 지난 8월 30일 점심 무렵. 여기인가 보다, 여기. 시멘트 구조물을 드릴로 깨부순 그때 여행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신이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범인이 잡힌 건 시신이 발견되고 20여일 뒤였습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한때 해당 건물의 옥탑방에 살고 있었던 남자. 자리 설치 응해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자칫을 가봐줄 수 있고 옛날 기회도 있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58살의 김모 씨였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건 이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걸로 같이 산 거는 2007년도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2008년도 10월 달에 살해 망했으니까요. 옥탑방 창문을 지나야 닿을 수 있는 범행 장소는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였고 두꺼운 콘크리트 층 때문에 냄새도 새어나가지 않았던 건데요. 게다가 남자가 살해를 하고 여기서 8년 정도 삽니다, 계속. 08년도에 그 사건이 예, 있은 예, 이후에요. 예. 어쩌면 영원히 알려지지 않았을 죽음. 외롭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을 여성은 대체 누굴까? 지난달 우린 사건 관련 제보를 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2008년 거제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를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거제도 동거녀 사건. 그 거기에 대해서 뭐 제보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그들은 피해자 정주희 씨의 오빠 준혁 씨 부부였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요. 집에서 대회가 있고 매일 기다리지. 매일 기다리지 가요모씨. 엘리베이터 소리만 새벽에 발자국 소리 나도 일어나가지고 혹시나 오는가 기다렸습니다. 사망 당시 33살이었다는 주희 씨. 그저 어딘가에서 살아있길 바랐지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동생. 가족들은 가해자 김 씨를 어떤 인물로 기억할까? 우리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몇 살 키가 얼마나 이것조차도 아예 모르겠어요. 전혀 모른답니다. 남자의 존재는 물론 살해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는데요. 그렇다면 김 씨는 왜 이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 자꾸 다른 남자 만나고 일할도 집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웬 남자랑 있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눈이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날도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인데요. 가족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 무렵 걸려온 동생의 전화가 마음에 걸린다는 건데요. 엄마도 밤에 전화하고 뭐 다소는 하더라니까. 뭐 내가 같이 이제 장사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돈을 갖고 그냥 도망을 갚았어. 그래 엄마가 그래 그거 잊지 말고 그냥 가게 안 내줄게.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이제 니하고랑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기가.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온다고 이야기까지 다 됐거든요. 기다렸지야. 그런데 아침 이제 낮에 되게 뭐 전화도 안 되고 전화를 받길래 엄마 이랬나? 그래 엄마 집에 엄마 전화를 했지. 했지만 엄마도 전화 안 받는데. 처음엔 돈을 떼인 걸 자책하는 동생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뭐 그 친구들도 뭐 오빠야 잘 살고 있단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 누구도 말 들어보긴 해. 젊은 같다 하더라.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 소문을 듣기로는 그래 들었대 자기들은. 뭐 그래 3년이 흘렀어요 엄마가. 아무래도 이게 안 되겠다고 뭐 일단 신고를 한번 해보자. 엄마 모시고 그래도 가갖고 그 신고 했어요. 결국 가족들은 3년이 지나고서야 실종신고를 하게 됐다는데요. 그때 주희 씨의 친구들은 왜 그녀가 잘 지낸다는 얘기를 했던 걸까. 의문을 풀기 위해 준혁 씨 부부가 동생의 친구 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바로 또 들으면 또 근데 그 양세하고 나좀 알건 알아야 된다. 오빠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미영 씨가 어렵게 입을 뗐는데요.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충격이에요. 그 남자분이 제가 알던 남자분이거든요. 친구가 숨졌다는 소식조차 이제야 알게 됐다는 미영 씨.
그녀는 16년 전 주희 씨와의 대화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분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잘 지내냐고. 만났는데 애가 몰골이요. 야위여져가지고 팽이나 될 정도로 돼 있더라고. 먹으라 놓으라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울더라고요 그때. 거제 일하면서 그 술집에 일하면서 2차 안 가면 두드려 팬다. 그 XX가 이름을 내고 돈을 쫙 선불 땡겨가지고 얘를 빚더미를 얹어놨는 거예요. 그래 니 여기 어째 왔나 이러니까 다시 가야 된대요. 왜? 죽인다고. 안 가면 죽인다고. 나를 안 놔준다고. 주희 씨 명의로 돈을 빌리고 불법 성매매까지 강요했다는 김 씨. 처음 듣는 얘기에 가족들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빠야, 이야기 하지 말아요. 맞지? 또 그런 것도 있어. 왜 모르는데? 이러니까. 엄마가 내 모습 보면 어찌 되겠노? 이들 뜨는 모습 보겠나, 네 같으면? 이러더라고요. 대체 이 무렵 숨진 주희 씨는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수소문 끝에 16년 전에 주희 씨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뭐 그 아시죠? 2차 나가는 거. 그 남자 때문에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항상 보면 돈에 쪼들리고 또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아니 우리가 같이 마트를 가거나 하면 뭐 사고 싶은 거 사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돈에 눈치를 보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다혈질? 손으로 막 물건도 집어던지고 유리도 깨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맞은 거죠. 도망간다는 그런 느낌은 아예 없더라고요. 삐쩍 말라가지고 왜 있잖아요. 웃는데 억지 웃음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영혼이 없다고 해야 될까? 어느샌가 모든 걸 포기한 채 김 씨 곁에 머물고 있는 듯 보였다는데요. 하지만 미영 씨는 친구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또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제 올 거다. 내 청산 다 했다 하더라고. 이제 엄마한테도 온다고 약속했다. 마음 편안하더라고요. 얼굴이. 마침내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김 씨의 곁을 떠나게 됐다며 기뻐했다는 주희 씨. 그날은 그녀가 어머니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전화를 한 날로 추정되는데요.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래가 이제 엄마 보고도 연락이 안 받는다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날 내가 올 때는. 그날 주희 씨와 김 씨 두 사람에겐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수사 관계자에게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는 미안했다고 해요. 계속 자기도 자수려고 마음 먹고 했는데 일단 무서웠대요. 여태껏 자기 관계 들킬까봐. 범행 수법이라든지 유기 과정을 디테일하게 묻잖아요. 그러면 되게 막 불안해요. 귀를 막는다든지 뭐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때 일을 생각하는 게 너무 끔찍하다. 모든 걸 인정하면서 후회된다 하더라고요. 자신의 죄가 탄로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용서를 구하는 남자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이 여성이 살해된 상태에서 그 외출복을 입고 있었다. 그 당시는 이 여자가 외출복을 갈아입고 뭐 나가겠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떠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뭐 실랑이가 있는 그러니까 너 앉아. 왜냐하면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남자하고 같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 여성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또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을 당시 수사기관에선 왜 주희 씨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오래전도 흔적이 남아야 되는 CCTV도 뭐 어찌 건강보험하고 그런 부분도 안 나왔어요. 저희 이제 한 여러 차례 찾아갔어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물어봐도 그 도우미 쪽으로 일을 했는데 남자가 이제 다니지 말라 했는데 원래 이제 뭐 그렇게 다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일본으로 간다고 집을 나갔다. 주희 씨의 생활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남자의 집을 여러 차례 가긴 했답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는 상황에서 김 씨를 추궁할 근거가 없었던 건데요. 전문가는 장기 실종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일주일만 그런 생활 반응이 전혀 없다면, 일체 없다면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런 정보만 활용해도 어디에서든지
경찰과 지자체로 자동으로 통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하지 않은 거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범죄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또는 권한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16년 만입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비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게 된 주희 씨. 너무 늦게 알게 된 동생의 얘기가 준혁 씨는 너무 아프기만 합니다. 그냥 막 시체라도 차지 당인데 너무 불쌍해 죽었겠네. 더 마음이 아픈 게 더. 아 진짜 막 그 강에서 16년 동안 그 시간을 죽어서라도 그리 고생을 하고 이런 거 좀 더 이렇게 그 생각해도 막 진짜. 어쩌면 그날 거제를 떠나 육지로 돌아가려 했을 동생. 그녀가 바란 건 그저 가족들과 친구들 곁에 머무는 것이었을 텐데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가족들의 품에 돌아간 주희 씨가 이제라도 편히 쉬길 간절히 바랍니다.